다음은 순국상열리 호봉영영 3월 10일 태극기 집회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. 1동 묵념! 강남 우파 회원이시죠? 네. 여사님. 네. 아까 그 묵념할 때 네.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시는 것 같던데 네.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? 들고. 이 나라가 애국 시민 여러분 좌파로부터 줄을 좀 맞춰서 서 주십시오. 이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현수막을 드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애원했습니다. 되돌아오기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자유를 앞으로 누려야 되고 좌파로부터 이 나라를 뺏긴다면은 저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다는 걸 저는 압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이 묵념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항상 그렇습니다.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눈물 나고 생각할수록 눈물 납니다. 이 나라 정말 하루빨리 지금 좌경화돼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100% 좌경화된 데서 완전히 100%가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 지점에서라도 우리가 빨리 힘을 써서 모두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 끝까지 예,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싸워 이길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국민 대통령을 석방해라! 여사님.